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수 시골 목사 한경호의 생명밥상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명 운동의 시작, 뭐 전개 과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측면에서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우리 지현 씨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입을 했죠. 네. 생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생협에. 조합원입니다. 네. 5만 원 내고 가입했습니다. 네.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어떤 거가 아니라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아예 넌제모를 우리 식구들끼리 선언을 하고 아예 이제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해서 또는 이렇게 지나는 길에 가서 이제 장을 보고 네.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영 씨는? 저는 사실 그냥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편한 거를 좀 선택을 항상 하려고 했는데 첫 시간에 그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네. 이제는 저도 실천하려고 네. 지금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생협으로 했으니까 네. 한 살림으로 가요. 네. 서로 공유를 좀 하시죠. 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네, 두 가지를 네. 다 가입을 오, 하고 진짜요? 있는데요. 네, 이쪽 저쪽에서 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 듣고 나서요, 한번 듣고 나고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제 들으면서 더 깨달음이 있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한 번에 가서 대량 구매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생협에 두 번 들러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조금 조금 사고 예, 잘 살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강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난 주에는 생산자 측면. 예. 예. 이번 주에는 지금 예, 오늘 시간에 예, 이제 소비자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할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협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골 목사 한경호의 생명 밥상 그 마지막 시간 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림, 밥상 살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좀 한두 군데 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은 평화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과 평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2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힘을 모아서 그 말이죠. 합력. 협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합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보면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 이렇게도 이제 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믿고 따른 우린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룩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생각하고 합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그럼 합력하는 방법입니다. 힘을 어떻게 모을 거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고 밥상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 무슨 뭐 친목단체처럼 우리 해봅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하면 되냐? 그 말이죠. 어떤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한 어떤 모임,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틀이 지금 제일 그럼 적합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도시교회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조직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생명선교위원회, 예, 뭐 밥상살림위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살림위원회 뭐 등등 해서 그 명칭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평신도들 중심으로 그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그러한 목적에 맞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네. 그게 도시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시적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아주 대형교회, 큰 교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도 협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협동조합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뭐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2011년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그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첫째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건 다섯 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경우에 그다음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교회인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협동조합은 별도로 생협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말고 생협은 97년도인가 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자금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법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규모가 제법 어떤 되는 곳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또 3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교회는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5명 이상 만드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이렇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협동조합 만들 수 있고 저런 협동조합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협동조합은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좀 생소해요. 협동조합하고 교회가 뭔 상관이? 우리가 왜 교회가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거야? 협동조합이 왜 교회하고 이렇게 멀어졌나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제 협동조합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1844년도에 소위 공정선구자 조합이라고 해서 로치데일,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제 시작입니다.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거 양산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생활이. 그래서 이제 소비자 조합을 만들었죠.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좀 값싸게 조합원들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조합으로 시작을 했어요. 워낙 자구책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자구책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2년 계산하면 얼마 오래지 않아요. 근데 그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사회하고 관계가 좀 돼요. 도시하고 관계, 산업화와 도시화와 관련이 좀 되는 게 협동조합 운동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두레입니다. 두레. 근데 그건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는 두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었어요. 노동을 공동으로 하고 특히 모내기, 김매기 이건 집단으로
한꺼번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그 노동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노는 것도 같이 놀고, 예, 그 다음에 공동 식사, 먹기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마을 그 이제 제사,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을 구슬하면서 소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일, 식사, 그 다음에 제의, 예배, 이런 것이 한꺼번에 두레라고 하는 협동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농경사회 때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도시화가 되면서는 이제 그게 안 맞는 일이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따올 게 좀 있어요. 좋은 점들을 따올 게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은 이제 안 맞죠, 지금. 이 협동조합이 우리한테 지금 맞는 그러한 운동체가 되는데, 이 협동조합을 우리 한국에는 일제시대에 들어왔어요. 1920년대에 목포에서 제일 먼저 소비자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운동을요, 우리 기독교권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예. YMCA 아시죠? 네. YMCA에서 1926년, 7년 요때에 그 당시에 YMCA의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시던 홍병선, 신웅우 이런 두 분이 그 당시에 덴마크에 갑니다. 덴마크에 가서 뭘 배워왔냐? 교육과 협동조합 두 가지를 배워옵니다. 국민교육운동이 그 당시 덴마크에서 그룬투비히 이를 아시죠? 예, 그분들. 협동조합운동이 발달했거든요. 그거 배워왔어요. 그래서 YMCA에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예, 우리 기독교권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단, 우리 그 당시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큰 두 개의 양대 교단이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에서도 이 협동조합 운동을 총회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서 총회적 차원에서 이 협동조합 만드는 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신용 협동조합 운동을 좀 했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 후반기에 오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어나면서 모든 협동조합운동이 다 스톱 됐습니다. 전시체제가 되면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해방이 됐고 곧바로 6.25가 닥쳤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협동조합운동이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되질 못하고 있다가 60년도에 와서 1960년도에 와서 이제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천주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브리엘 수녀에 의해서 60년도에 신용협동조합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권 쪽에서 이제 막 협동조합 운동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풀무학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에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있지만 예장통합주 교단에서 만든 산업선교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그 당시 일하시던 조지성 목사님, 뭐 이런 이제 실무자 목사님들이 주택협동조합도 만들고요. 예, 이런 소비자협동조합도 만들고, 왜냐?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언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려면 뭉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예, 아주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은 협동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협동 안 해도 내가 뭐 지금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힘을 모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운동이 그런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협동조합 운동이 우리 교회와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신설협동조합을 이제 받지 않게 돼요. 인가를 안 하게 돼요. 너무 많이 생겼고, 또 협동조합 연합회도, 신협연합회도 생기고, 또 영세한, IMF를 겪으면서 신협도 문 닫은 데가 많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신설 협동조합을 허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협의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90년대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협동조합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유통사업이에요. 신용협동조합은 여수신사업이죠. 은행과 같이. 은행과 같이 이제 돈을 받아서 빌려주고 또 이렇게 상환하고 하는 건데 이건 큰 뭐 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비교적 좀 이렇게 조금 수월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근데 생활협동조합은 단순치 않아요. 이게 유통사업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은 전부 먹거리, 이 밥상 살림 운동을 출발점으로 갖고 있고 중심 과제로 갖고 있어요. 그다음 이게 농업과 연관이 돼 있고 농산물을 유통해야 되고 이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신학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되질 못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생협 운동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별로 저걸 우리 할 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신학적 준비도 안 됐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요. 이게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시험 걸리는 일도 많고 잘못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협동조합 운동이 별 관계 없는 일처럼 이렇게 멀어졌지만 사실은 협동조합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내내 교회가 관여해왔고 교회가 자신의 과제로 알고 내려온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생명 살림, 밥상 살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생활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이제 우리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가? 예. 이 협동조합 운동은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게 협동조합의 저는 이게 슬로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동. 협동조합은 아주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공동적으로 자본을 모으고 협동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모임이다. 이제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이래요. 그리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어렵네요. 네.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이게 출자입니다. 협동조합은 내 주머니에서 출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저축하는 거와 같지요. 네. 그거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탈퇴할 때 받아가는 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출자를 해야 그 출자금을 토대로 해서 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경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네. 협동조합은 일반 단체와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단체는 그냥 회비, 회원 회비 내면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발전을 시켜가는 겁니다. 네. 공동으로 출자금으로 사업자금을 모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합니다. 예. 그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야 우리 뭐 참여한 조합원들이 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걸 이룰 수가 있죠. 이거를 예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런 자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예 그냥 좋은 말 다 있어요. 예 공동 민주적 예 뭐 자발적 자율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원칙대로 하면 참 괜찮아요. 좋아요. 예. 거기 기독교적인 가치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꺼 내꺼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는 아주 세단이 이상적인 그런 사회지만 사도행전의 그런 그 내꺼 내꺼 구별 없이 다 이렇게 쓰는 그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더 이기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거죠.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더 우선이 되는 게 성령을 받은 표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협동조합 운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 협동을 하려면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협동 안 되는 거죠. 양보가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렇게 협동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너 하나 똑똑하고 너 잘난 너 잘 되면 된다 해. 예? 예. 교육도 그렇잖아요. 경쟁 중심의 교육. 남을 짓밟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야 참 인간다운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받고 크지 못했어요. 훈련받고 크지 못했어요. 거창하게 구호는 있지만 실제로는 못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네. 네, 싸움도 좀 생기고 네. 네. 갈라지고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 어긋나면 갈라지고 좀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실천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이 되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내 옆에 교인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건 뭐예요? 아니잖아요. 예. 정말 잘 믿으면 협동조합 정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제 믿음 드러나는 것이죠. 좋은 훈련의 그런 기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협동조합 운동이 그만큼 우리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기독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도시교회에 보면요, 교인들 중에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들 제법 있어요. 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은 몰라.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이 뭐 한살림 조합원인지 생협조합원인지 전혀 몰라요. 많아요, 그런 교회가. 교인들은 이미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밥상 살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하다는 걸 알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미 자기 생활 현장에서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데 목사님만 모르셔. 네.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이렇게 눈을 뜨시면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예. 목사님, 예.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은 여성들만에 제한되거나 국한된 운동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생협 가 보면 생협이 어디 있더라 우리 동네 아니면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증이 일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자세하게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뭐 어떤 것들이 또 생협에 네. 가면은 거기서 뭘 팔지 뭐 어떤 걸 살 수 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생협은요 연합회가 있다 그랬죠. 연합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한살림이 있고요. 한살림 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의 생협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쿱이라고 하는 연합회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 중심이라고 해서 여성 민우회. 민우회가 만든 그 생협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어요. 이 연합회 산하에 단위 조합들이 있어요. 단위 조합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 한살림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 단위 조합이 한 120개, 120개 내외 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한 지역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각 생협연합회가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위치. 뭐 전주시에는 어디에 있다 뭐 하는 게 지금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연합회의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연합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 조합들이 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있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YMCA, YMCA가 이제 생협을 하는 그 지역 YMCA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YWCA, 네. YWCA는 이제 한 두 군데 있어요. 부산과 청주 두 군데에 지금 생협 조합을 운동하고 부산이 먼저 시작했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참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하는 생협이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 하는 생협 많지는 않지만 교단 차원에서 하는 생협이 지금 세 개 있고 그다음에 단체 기독교 단체 연합 단체가 하는 생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일 이제 역사가 조금 오래됐다고 하면 감리교 감리교 농도 생협이 있습니다. 농도 생협 이것은 감리교의 농촌 목회자들이 뭐 주동이 되어서 한 20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러니까 농촌 쪽에서 먼저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농도가 된 순서가 농도입니다. 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있는 서로살림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하고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합병된 상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예장통합주교단 산하의 선교단체인데 감리교 농도생협하고 같이 합쳤어요. 예, 지금 이제 열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무실이 지금 영등포에 있습니다. 영등포에 그 산업선교회 그쪽 사무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작년 6월 달에 교단 차원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기살림 생활협동조합. 기를 살린다. 기살림. 기살림. 거기에는 이제 그 기자가 기독교 장로회의 기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를 살린다의 그 기자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기독교 장로회도 주로 여신도회가 중심이 돼서 작년 6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의 그 선교교육원 안에 예, 그 있어요.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온생명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작년 9월 초에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열심히 지금 또 활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농선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농어촌 선조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만든 농선회 생협이 있습니다. 전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언급드릴 건 예전에 우리 예장통합측 교단에서 예장생협을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15년 정도 되는군요. 95년도에 만들어서 한 2010년도에 우리 일보시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 만든 게 이제 온생명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적 차원에서는 교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협동조합들이 생겨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회가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죠. 그 교회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교회 내에서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예. 이렇듯 점차 이제 생활협동조합도
교단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개교회 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최근의 일이지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이제 홍수출하된 농산물을 직거래로 그때그때 해결하던 그런 아주 단순한 직거래 운동이 그 다음에는 농촌교회에서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또 했다면 이제는 도시교회에서 도시 쪽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촌 생산 공동체와 이제 연대해서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이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 밥상 살림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 질문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 좀 비싸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가격 문제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가격은 이제 생명 농산물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같거나 비싸다. 같거나 조금 비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품이 들어가고 힘들게 들어가고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지불한 만큼 생명적 가치를 지닌 내 몸의 건강,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으로는 비교하면 좀 비싸지만 다른 우리나라 국내 공산품이나 다른 물가에 비하면 쌉니다. 유기농, 생명농산물이라 그래도 싸요. 굉장히 싸네. 여러분 커피 한 잔 지금 얼마입니까? 커피 한 잔 조금 괜찮은데 뭐 6천 원, 네. 5천 원. 밥 한 끼 먹고 라면 먹고 커피 먹죠. 예,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쌀 한 가마 얼마입니까? 쌀 한 가마 편하게 계산하면 20만 원 잡읍시다. 일반 20만 원. 80kg죠. 80kg. 80kg 20만 원이면요. 예. 한 마리면 2만 원이죠. 한 되면은 2천 원입니다. 커피 6천 원이면 쌀 세 대값. 밥 한 끼 사 먹고 6천 원 쌀 세 대값입니다. 요새는 한 옷밖에 안 먹어요, 한 끼에. 쌀 세 대면 30포비예요. 30포비면 서른 끼에 식사합니다. 서른 끼면은 열흘이고요, 열흘. 내 열흘 양식이에요. 열흘 양식을 커피 한 잔으로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는데 쌀값 비싸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한 가정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0kg 정도로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마 80kg로 봤는데 60kg 정도로 쌀이 또 수입도 돼요 지금. 예. 60kg면은 뭐 80kg 계산하기 좋게 쌀 한 가마 예를 들어서 생명의 쌀, 생명 농산물 쌀 30만 원이다. 1년으로 나눠 보세요. 그거를 1년으로 나눠 12달로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 쌀값 한 달에 2만 5천 원. 그럼 일반 쌀하고의 가격 차이도 한 달로 따지면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한꺼번에 따지니까 좀 커 보이죠. 커 보이는데 이제 좀 우리 생각이 저는 소비자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싸다. 우리 지금 소득에 비해서 엔겔계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외식하고 뭐 어디가 돈 쓰고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먹는데 양식값, 곡식이나 채소나 내가 우리 먹는 거 비중이 우리 소득의 얼마 퍼센트 되나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예. 근데 딴 거 뭐 백화점 가서 뭐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탁탁 사면서 쌀값 조금 뭐 오 그 왜 이렇게 비싸?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전 소비 패턴에 소비자 의식에 조금 전 문제가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입해서 이제 먹어보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실제로도요. 예.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음식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든지 이제 간판에 써 있는 어떤 메뉴들의 어떤 그런 것만 현혹돼서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단지 한 10% 정도 비싸면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격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린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잘 먹게 되고요. 더 정성껏 먹게 되고요. 절대 남기지 않게 되고요. 그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좋고요. 그 이게 원래 이게 우리가 먹던 음식이었어라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의식이 좋아지고 우리 가정의 식습관도 좋아지고 저는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 10%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밥상 살림 운동 됩니다. 목사님 또 여기 저기 후기 남기신 지연 씨 말고 또 생협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다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신뢰가 제일 큰 거겠죠. 예, 아, 얘네 안심하고 그냥 마트나 시장에 가서 누가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냥 막 사다 먹으면 왠지 조금 좀 꺼림직한데 예, 생산자가 누구고 또 이게 믿을 수 있는 단체 조직에서 판매하니까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제 사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유리한 그런 점이겠죠. 그다음에 가격도 무조건 다 언제나 비싼 건 아니고요. 특판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싸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지금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관련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좀 가입을 하시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 인식을 좀 심게 해주시고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권면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협동조합들이 있으니 예, 가입을 좀 한번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또 광고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게 장을 딱 보는데 거의 조금씩 비쌌는데 몇 품목이 특판이 아니라 그냥 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로 요즘에는 이제 바로 검색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부 같은 경우는 쌌었어요. 지난주에 실제로 똑같은 두부이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등락이 심한 물품인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막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생협이나 우리 협동조합 생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생산자와 이 소비자 단체 간에 가격 협의를 하거든요. 할 때 등락에 따라서 구매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 확 올라갔을 때 생협이 쌀 수가 있어요. 일정한 가격으로 환율을 할 때. 근데 어떤 때 시장 가격이 폭락했는데 생협은 일정하니까 좀 비싸요. 예,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생활을 꾸준히 해가면 그게 그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손해 보는 것도 없고 특별히 이익 보는 것도 없고 질적인 면에서만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가격 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질적인 면, 신뢰.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가치, 밥상을 살린다는 가치, 이걸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채소류나 곡류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농법을 해가지고 산다. 뭐 이건 굉장히 간편하고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과정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성분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찬히 보시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굉장히 유해한 것들이 빠져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한 걸로 대체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묵, 예를 들어 햄 이런 것도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세제, 휴지. 화장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천연 제품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저는 그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강의를 듣고 막 나가서 뭐 운동하실 거 아니시고 뭐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조합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의식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합원 가입은 아까 5만 원 내고 가입하겠다 그랬죠. 되게 5만 원 내지 3만 원 내시면 일단 그리고 가입 그 신청서 내시면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네. 협동조합 운동은 단순 고객으로 머물러 있으면 협동조합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냥 고객, 나 물건 사기 위한 고객으로만 계시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참여해서 좋은 하나의 활동을 해나가기까지 이게 좋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모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 어떤 농산물이 들어오면 때에 맞게 뭐 요리해서 먹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재미난 활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 궁금해지면 이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홍보해서 아무래도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그리고 또 해야겠어요. 주부들은 뭐 썼다 하면 관심을 갖고 그 전파가 또 빠르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많이 알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운동의 기본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게 우리가 진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 아, 우리 시골 목사 한경호의 생명밥상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